여기는 군짜 돼지국밥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럼 여행지. 약간 군국 같아 뭔가. 이제 팥빙수국밥은 약간 소고기 국같이 깔끔하다면 여기는 군국 같아. 열매시간 구겨낸 약간 깊은데 깔끔해. 근데 저는 부추가 이렇게 양념돼 있는 거는 그냥 따로 먹습니다. 말아서 안 먹어요. 너무 너무 아까 맛있는데? 저한테 국밥도 장난하고 지금 대드는 겁니까? 어? 너 또 왔냐? 너 원래 국밥에 술 먹지 그러면? 응? 너 국밥에 원래 술 먹지? 아니야? 어? 나 술 먹을 거 같은데. 안주로. 우리 국밥 썸네일이지. 우리 그리고 여행 방송을 했잖아. 여행 방송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여행해서 얼마 썼나 이런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거베이 갔다가 숙소 들어가서 코멘트로 하자. 어때? 자, 그럼 우리는 또 더베이로 출발. 오늘 마지막 여행지 출발. 더베이를 저희가 가는 이유는 더베이를 연애할 때 가고 그 다음 신혼여행 가서 갔나? 신혼여행 가서 가고 이제 하임이 나와서 가고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색달라서. 우와 더베이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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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너무 귀여워. 아 저 인형이야 진짜. 아 죄송해요. 사고 난 줄 알았는데. 언니 리액션이 너무 심해. 아니 귀여운 걸 어떡해. 그저 오늘 힘열 가서 산 색칠하는 거. 진짜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해줄래? 삐졌대요. 아 더베이 도착. 어? 머리비 올려줘. 머리비 올려줘? 일단 주문을 하고 자리 앉아보자.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저작권 때문에 우리 좀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이마? 저작권 때문에 좀 멀리 가야 될 것 같아. 어 꽉 잡아. 아빠 꽉 잡아. 어? 하이마 신발 벗겨졌어? 어떡하지? 꽉 잡고 있어 아빠. 이거 들고 있어 하임이가. 어어어 하임아. 하임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잡고 있어. 아빠 꽉 잡고 있어. 아빠 꽉 잡고 있어. 알았지? 꽉 잡고 있어. 부탁할게. 아빠 화이팅 해봐. 옛날에는 저기 사진 찍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왜 없냐? 다 찍은 거 아닐까? 우리도 가서 찍고 오자. 그래 가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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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그것도 받았어. 어. 사랑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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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들도 보여줘야 돼. 너무 배려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사진 못 찍으면 언니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지칭해야 돼요. 언니한테 혼나가지고.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찍자. 우와! 오! 우리는 행복 니
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와, 이 뒤에 진짜 대박이다. 이 배경으로 사진 한번. 어제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너 딸이랑 너 남편이랑 또 오면 느낌이 또 다를걸? 이번 여행은 저희가 너무 즉흥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막 영수증첨부 같은 거 못했는데, 일단 차로 가면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얼마나가 들었냐, 한 20만원 나온 것 같아요. 20만원에 톨게이트비랑 그냥 뭐 이런 거 별도로 해가지고 20, 30? 30 그냥 넉넉 잡아서 30, 엄청 넉넉 잡아서 평균은 25만원이고 저는 좀 높게 잡아서 30만원. 그리고 방값은 여기가 하루에 12만원이거든요 광안대교 뷰도 여기 보면은 광안대교 바로 보이고, 여기 그냥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36만원. 왜 호텔이나 그런 곳에 호텔을 안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펜션이나 여기가 오피스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임이가 애기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려서 신발 벗고 그냥 이렇게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요 오피스텔을 저희는 선택을 했어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제가 한 2-3인분 먹고요. 그리고 또 좀 저희가 식비에는 진짜 제 이거는 마인드인데, 먹는 거엔 정말 돈 아끼지 말자. 밥은 잘 먹어야 돼, 진짜. 밥은. 3일 동안 60만원 정도 썼고요, 또. 그러면 여태까지 얼마 썼죠? 30, 30, 60. 120만원. 그래서 한 12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만약에 아낀다면, 그냥 100만원, 3박 4일에 100만원? 더 아낄 수 있어요. 더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좀 편하게 갑자기 이렇게 막 잡은 거라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부산 여행 진짜 그래서 최종 느낀 점. 너 또한냐 느낀 점 어때요? 부산 첫 여행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뭐 협박당했니? 너무 행복해요. 핀열 말이 너무 제일 좋았다고. 거기서 진짜로 내가 제일 빨리 걸었던 것 같았거든요. 청사포 카페. 그리고 또요? 열기. 그리고 또요? 바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산에 놀러 오세요. 안녕. 왜 이러면 어떡해. 할미가 인사해 그러면.